시험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대학에서 아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험은 그 아는 거에 대한 아는 거를 조금 더그 시험 때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아는 과정을 조금 집중력 있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시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좀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험에 대해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그 스트레스를 시험 나중에 기말고사 볼 때도,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조금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선통신을 가르친 지는 아마 4년 전쯤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가르쳤던 내용을 지금 가르칠 수가 전혀 없어요. 그 시기에, 그 4년 동안 너무 많은 게 바뀌어가지고, 4년 전에 내용을 가르치면 너무 진부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 중간쯤 배웠던 거, 그러니까 4월 초쯤 배웠던 거가 페이딩 채널에서 퍼포먼스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이용한 그 여러분들 시험 마지막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거기까지 배우는데 아마 한 5월 중순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내용까지. 그리고 저기 코릴레이션, 그 채널의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채널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채널의 오토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크로스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그걸 유도하는데 한참 오래 걸렸었죠. 그리고 링크버집 계산하고 막 그런 거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한 5월 중순까지 되고,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 시스템을 하고 난 다음에 CDMA 특징과 OFDM 특징, 그 정도 하면은 한 학기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아마 뭐별 그렇게 소득이 없지 않을까. 지금 무선통신의 기술들이 너무 많이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복잡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지나고 여러분들의 자식 세대에는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지금도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들 결혼해서 이제 나중에 애를 낳고 그 애가 이제 커서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퀄컴이 아마 그때 이동통신 그 워크샵에서 아마 들은 사람들은 올 2월 달에 워크샵이 있었는데, 그래서 퀄컴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세대 통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5세대 통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째, 그뭐 무선 랜에서도 그렇고 표준이 11N 표준이 끝난 지꽤 오래되고, 11N 표준을 가지고 프라덕까지 이미 다 일반적으로 지금 보편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거 11AC, AD라는 표준이, 무선 랜 표준이 나왔는데, 그 표준은 어떻게 했냐면은 11N이 약 300Mbps의 데이터 전송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의 10배 정도는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기가, 보통 3기가 이상, 예, 해야지, 그 다음 프라덕이 나와도 성공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11N 300메가보다 조금 더 높여가지고 600메가 하면은 사람들이 600메가 하는데 그 회사에서 그 기술 투자해가지고 그 나오면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뭐 300메가나 600메가나 별 차이 못 느끼겠다. 그래서 안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300메가에서 몸에 확 느끼게끔 하려면은, 어? 지금 이렇게 받는 거가 그냥 순식간에 동영상에 확 보인다거나, 뭐 그 정도 돼야지 그 체감으로 느끼는 그 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무선 내내 이야기인데, 그럼 지금 우리 이동통신 핸드폰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LTE 어드밴스드 뭐 하는 거가 맥시멈으로 1기가 BPS를 한다고 그래요. 그쵸? 1기가, 지금 LTE 어드밴스드 쓰면서 이렇게 많이 이게 불편하다, 속도가 불편하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나요? 그럴 경우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불편해, 좀 끊기고 그런 면이 있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생활에 이렇게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 뭐 3D TV 나오고 하면서 막 그런, 이제 지금 화면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는 2D밖에 못 보지만 이제 스마트폰도 3D로 이제 진화를 하겠죠. 때가 되면. 응? 3D로 진화가 될 테고 이제 3D에 맞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이제 또 생기겠죠. 뭐 눈을 보는 뭐 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레이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뭐 한참 많이 나오는 거가 컨텐트 어웨어 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어떤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내가 어느 곳에 갔는데 얘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지. 스마트폰이 나의 평소에 하는 직거리를 보니까 나는 어딜 가면 술집만 찾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술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고, 예를 들어 동영상을 보는데 내가 어떤 동영상을 유지로 보는데 그 동영상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얘가 찾아서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예전에 벨랩에서 발표한 걸 보고 참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뭐 그거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그 상관성의 그 팩터가 예를 들어 정치, 경제 막 그런 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북한 핵 뭐 미사일 발사한다 그런 다음에 막 주식이 떨어지거나 막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대체 정치가 중요한 팩터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팩터, 안 떨어지는 팩터가 뭔가가 있는데 그걸 찾지 못했으니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벨랩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가, 그게 이혼율하고 주식이 되게 관련이 많다고 그래요. 이혼 급증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예를 들어 1%라도 영향을 미쳤던 이 추위, 그러니까 그거 왜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의 경향을 봤더니 이 경향하고 그 주식의 오름 내림의 경향하고 코릴레이션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릴레이션 팩터만큼만 걔의 영향을 내가 그 뭔가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걔를 넣을 수 있다라면 나는 더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가 뭐냐,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건 무엇인가를 디시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려고 하고 그 빅데이터 중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 행동의 코릴레이션이 되는 모든 것들을, 조금의 코릴레이션 팩터가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나의 디시전을 가장 올바른, 가장 최적의 디시전을 하겠다 라는 거가 이제 빅데이터 프로세싱이 될 텐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거 똑같은 생각이에요. 퀄컴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4G LTE 어드밴스드 끝나고 5G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삼성 같은 경우는 10배를, 그러니까 1기가 BPS에서 10기가 BPS를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어요. 했다가 퀄컴이 1000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기가 BPS를 이 스마트폰으로 1000기가 BPS를 하고, 1000기가 BPS를 실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그 셀 사이즈를 아주 줄이겠다. 나노셀, 나노셀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정말 자기 개인의 기지국이 돼가지고 이 주변 자체, 자기 반경 이 자체가 하나의 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1000배 늘 수 있다. 그러니까 샤론의 채널 커패시티 이론에 따르면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 샤론의 채널 커패시티에서 봤던 것은 딱 요소가 뭐냐면 밴드위드스와 SNR, 그 두 가지의 요소로만 판단을 한 거죠. 그 두 가지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근데 거기에다가 에어리아 커패시티라든지 어떤 그 셀에 대한 개념의 함수를 집어넣으면 그거 플러스 더 몇 배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천 배를 올리면 천 기가,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모두 다 긁어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데이터 양을 확 늘리겠다라는 거죠.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지금 석유가, 그러니까 우리 자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쓰려고 하는 에너지의 리소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석유, 아니면 뭐 석탄도 될 수가 있고, 풍력도 될 수가 있고, 수력도 될 수가 있고, 원자력도 될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풍력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양열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조그만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지금 그 산 속에 파묻혀 있는 또 바다 밑에 숨겨져 있는 석유까지 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한 대 딱 해놓고, 그거를 적어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고 살다 이제 죽겠다라는 거죠. 마치 1000Gbps를 한다라면, 그럼 여러분들 1000Gbps가 도달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5G 이야기는 앞으로 한 5년 후거든요. 5년 후에 그 아마 표준이 다 완성되고 5년 후부터 이제 선전에 나오게 될 텐데, 그게 뭐 10기가 됐든, 처음에 이제 삼성이 10기가 했다가 퀄컴이 1000기가 이야기 하니까 요즘 좀 더 늘린 것 같아요. 뭐 50기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면, 1000기가 이상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그래봤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똑같이 동시대인인데, 10년이 지나봤자 여러분들의 40대가 될 테고, 그러니까 내 나이대가 되는 거죠. 나는 50대 중반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1000기가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디시전을 하는데 항상 그 주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그 디시전에 영향을 그 주는 모든 팩터들이 다 고려된 내가 디시전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가야 되는 디시전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라면, 그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발전의 벡터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그게 오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가면 정말 더 행복해진 삶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렇게 그 가는 거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즘 그 여러분들 각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은 고민을 안 할 텐데 BK 3기 그 제안서를 쓰게 돼요. 여러분 BK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BK가 상당히, 그러니까 대학원 등록금을 대주기 때문에 대학원 학생들한테 그 선정이 되면 묻지마 등록금을 대주잖아요. 그게 뭐 어느 정도 하면 그냥 학생들한테 그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공계가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원천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공계가 살아나가는데 그 제안서를 쓸 때도 2기 때도 쓸 때도 그렇고 3기 때도 쓸 때도 그렇고 그때 하는 거가 뭐냐면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기존 것보다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퀄컴처럼 다른 사람 10배, 100배, 뭐 기껏해 100배 하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퀄컴처럼 갑자기 1000배라고 질러대니까 아이씨, 그럼 우리는 한 1050배로 한번 질러볼까? 마치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인 것처럼 이 벡터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벡터 방향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벡터 방향성은 똑같은데 이 기울기만 바꾸려고 하는 거죠. 기울기의 슬롭만. 그렇죠? 1000배가 가면 우리 디시전이 그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어떠한 현상적인 그 좀 사회 현상적인 고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데이터 레이트만 올리고 나면 이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체 그 이후에 그 시간을 어떤 세대를 보는 거가 너무 근시안적이 아닌가? 어? 근시안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속에 너무나 낙관주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 1000배가 됐을 때 뭔가 또 나올 것이다. 어? 뭔가 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무언가 나올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막연한 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쓰레기까지 모아가지고 이걸 쓰는 건데 그렇게 해서 천 기가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자기 모든 개인적인 이 여러분 자신이 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가 내가 기지국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의 전파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거가 그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고민은 진짜 해야 되고 그 고민이 좀 롱텀으로 가야 될 벡터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쓸데없이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수업은 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그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걸 말하려니까 되게 조금 그런데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말았던 그 중간고사 끝나기 전에 이야기했던 거 뭐냐면은 다중안테나를 쓰면은 다중 안테나를 쓰면은 채널 커패시티를 다중 안테나 입력 다중 안테나 출력 다중 안테나 그러니까 리시버 안테나 트랜스밋 안테나 각각의 개수의 미니멈의 배수만큼 approximately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데이터 레이트를 왜 아무리 이렇게 저기 그 데이터 레이트이 딱 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널 커패시티 이론에 따르면은 그거에 내가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뭐 방법으로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안테나의 미니멈 개수만큼의 배수로 나는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1000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1000배 내 핸드폰의 안테나를 1000개 달면 기지국에서도 1000개 달면 그러면 1000배를 늘릴 수 있다. 1000개를 이 스마트폰 안테나에 꾸겨서 넣는 방법은 세월이 지나면은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중간고사 보기 전에 우리가 데리베이션 했던 것은 채널 매트릭스가 디터미니스틱 채널일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채널 커패시티, 미모 채널 커패시티 C는 밴드위드스 W 곱하기 로그 2,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SNR이 나오는 거죠.
SNR은 뭐냐면은 NT가 만약에 NT가 트랜스밋 안테나 개수. 그래서 트랜스밋 파워가 NT분의 P가 되는 거죠. NT분의 P 곱하기 채널의 싱귤러 밸류. 유샬트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아이겐 밸류. 람다 I. 그 다음에 분모에 노이즈 배리언스인 시그마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의 개수만큼 걔네들을 더해주면 미모 채널 커패시티가 되어서 그 더해지는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N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 미니멈 값이 나오는 거죠. NT와 NR의 미니멈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싱글 채널이었을 때보다 미모 채널을 쓰니까 그 안테나 미니멈 개수의 배수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했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로그 안에 있던 람다 값이 금방 말을 했던 대로 H헐미시안 또는 H헐미시안 H 유셜트 매트릭스죠. NT, NR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게 바뀌어지는데 그거의 아이겐밸류 값인데 그 아이겐밸류 값 그 자체가 만약 그 채널이 스테릭 한다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같은 값이라면은 그 채널 매트릭 그렇게 한 저기 채널 커패시티가 맞겠지만 H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배웠듯이 멀티패스 페이딩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멀티패스 페이딩이기 때문에 심볼마다 페이딩이 만약에 바뀌고 있다라면 또는 블락마다 페이딩이 바뀌고 있다라면 그거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람다도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랜덤 채널 코이피션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랜덤 채널 코이피션트가 됐을 때 미모 채널 커패시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첫 시간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없는데 두 번째 뭘 볼 거냐면 미모 채널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미모 채널을 볼 것이고 미모 채널에서는 빔포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채널 커패시티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송수신 방법으로서 레이어드 스페이스 타임 그러니까 여기다가 빗자 벨랩에서 처음에 나온 걸 쓰면 뭐 블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익스펙테이션을 빼면 W 1부터 R까지 R은 NT와 NR의 미니멈 값 그러면 로그 투 1 플러스 람다 I 그 다음에 P 나누기 NT 이퀄 파워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패러렐 채널에서 나오는 람다 I로 된다 라는 걸 했는데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건 패스트 페이딩 채널일 때 즉 심볼과 심볼 간에 일종의 채널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죠? 인디펜던트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걸 조금 넓게 생각하면 블락 페이딩 한 블락이 채널이 일정하고 그 다음 블락은 채널이 인디펜던트하게 변하고 있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얘를 그 평균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람다 i 그 싱귤러 밸류 수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라는 거죠. 또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알게를 더하는 거를 이 부분이 우리가 뭐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냐면은 디터미넌트하고 같다라는 것까지 데리베이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1 플러스 람다의 이 부분을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써보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with size of R 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NT분의 P 그 다음에 여기 Q가 있는데 Q는 H헐미시안 또는 H헐미시안 H 그 NR과 NT 사이즈에 따라서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위샬트 매트릭스라고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값은 이거하고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얘의 스태티스틱스는 어떻게 되고 이거의 평균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첫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학적인 데리베이션의 모든 내용을 나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데리베이션을 하지는 않았어요. 논문에 보고 아 이렇게 해서 푸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아마 그 데리베이션 과정을 여러분들이 감상하듯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막 저걸 이해해야지 막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푼 사람은 누구냐면 1998년에 텔라타라는 사람이 풀었어요. 텔라타 그때는 이제 우리 때는 텔라타가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었는데 뭐 지금도 학회에 가면은 한 번씩 발표할 때 보면 정말 발표도 잘하고 이렇게 가끔 하나씩 발표한 논문들이 아주 그 신금을 울리는 그런 논문들을 발표하긴 해요. 그 텔라타라는 사람이 기도 조그맣고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이거를 98년도에 데리베이션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오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저 수학적인 저걸 어떻게 풀었지? 막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자신하고 너무 결부시키 내가 저걸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이 풀어놓은 거를 한번 감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했듯이 우리는 이거의 디스트리뷰션을 알면은 이거를 인티그레이션 얘에 대해서 PDF로 우리는 곱해가지고 인티그레이션을 하면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expected value of 이 랜덤 variable이 있는데 이 랜덤 variable 람다들이 서로 independent하다는 가정하에 independent하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independent하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expected value를 여기 summation이니까 expectation이랑 operation 자체가 linear operation이기 때문에 summation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og 2 1 플러스 람다 i nt 시그마 제곱 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는데 usual distribution with parameter r 이라고 해서 어떤 결과가 여기 보면 그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내가 이거 안 적어놨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아 이거 안 적었구나 하고 내가 찾아서 넣었는데 1964년에 그러니까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라는 저널에서 아까 같이 생겨있는 Wishart Matrix의 디스트리뷰션을 조인트 PDF를 구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수학적인 어떠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서치할 때 뭐 어떠한 덴서티가 필요해요. 그 덴서티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저널 내에서는 되게 한계적이고 수학 저널 막 그런 데를 찾아보면 이미 풀려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 여러분들 레퍼런스를 찾을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찾아보는 거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저도 박사 때 하는 거가 주로 하는 거 뭐냐면 도서관에서 레퍼런스 찾는 거. 우리는 이제 그때는 90년대 후반이었는데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았어요. 도서관에 책이 많았던 거죠. 지금 다 전자 저널로 다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그때는 찾고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하면서 찾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이 지금 전자저널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더 이렇게 자기 하는 거가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0배를 늘려도 이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이 계속 딴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1964년에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 유셜트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파라미터 R 그래서 R계의 그러한 유셜트 여기는 이제 M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M은 R하고 같아요. 그렇죠? 람다1 하고 람다N 유셜트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순서대로 오더링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오더링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요. 채널이 있으면 여기서 Q가 계산이 돼요. Q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Q를 계산해가지고 람다1, 람다2 해갖고 람다M에 그래서 랭크가 M인 이러한 아이겐밸류를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값들이 예를 들어 0.2 뭐 1 해갖고 1.5 간단하기 위해서 람다 3라고 하면 이거를 0.7이라고 말합시다. 그렇죠? 채널이 변했어요. 한 블락을 가가지고 또 채널이 변했어요. 그때 람다 값을 계산해봤더니 0.9, 0.1, 0.3 그죠? 또 채널을 또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H를 알아서 Q를 계산해서 또 아이겐밸류를 계산했더니 1.3, 1.1, 0.9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오더링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1등인 거는 뭐냐면 값이 가장 큰 거 요거, 두 번째에서는 요거, 세 번째에서는 요거. 그러면 얘 값은 뭐가 될 거냐면은 1, 0.9, 1.3. 그 다음에 세 개 중에서 두 개. 세 개 중에서 두 개면은 뭐가, 두 번째로 높은 거. 0.7, 0.3, 1.1. 0.3, 0.7, 0.3, 1.1.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 작은 거는 0.2, 0.1, 0.9. 이거가 오더드 스태티스틱스가 되는 건데 얘의 디스트리뷰션 또는 얘 세 개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얘의 디스트리뷰션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얘 세 개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과 얘 세 개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도 완전히 다른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얘네 둘은 어느 정도의 전체적으로 코릴레이션이 있겠지만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둔 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더드 디스트리뷰션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서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것을 ordered statistics다 라고 말을 해요. ordered statistics. 그렇죠? 특히 selection combining. selection combining에서는 ordering 하는 거가 필요한 거죠. 그거에 대해 정확한 어떤 statistics를 우리가 구하려고 할 때. 그렇죠? 그런데 여기 1964년에 나온 이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은 여기서 뭘 구했냐면은 람다 1에서 람다 n까지의 ordered statistics가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적어놨어요. 그걸 유도를 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유도하는지 몰라요. 나도 그 논문을 찾아보고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거를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밖에 없고. 이거가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 여기 KM, N 이라는 거가 있고 이 MN 인덱스는 뭐냐면 M은 맥스, NTNR의 맥스, N은 NTNR의 민 값, KM, N 인버스라고 되어 있고 그냥 이거는 아직 뭔지 우리가 그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뭔지. 그 다음에 E의 마이너스 람다 I의 모든 합 아이겐밸류의 모든 합, 람다 1부터 람다 m까지 합.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람다 i 갖고 람다 1 곱하기 람다 2 곱하기 람다 m까지 있을 텐데 거기다가 몇 승을 하냐면 n-m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안테나 개수가 같다라면 얘는 0이 돼서 얘는 다 1이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i가 j보다 작은 것. j는. 그러니까 람다 1. 람다 1이면 j는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이제 i는 2. 2면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1 제곱 하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i가 3. 3면은 3 마이너스 람다 1, 3 마이너스 람다 2 각각의 제곱한 거. 지금까지 말한 걸 다 더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고, KMN-inverse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normalization factor라고 해서 얘네들을 전부 인티그레이션 하면은 P
PDF이기 때문에 1이 나오도록 이 값은 그렇게 조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일종의 컨스턴트한 값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컨스턴트 값이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구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죠. 이 값을 구하는 거가. 그래서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나왔다 라는 거가 1964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유셜트 매트릭스의 람다의 오더드 스태티스틱스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이걸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람다 1은 제일 여기서 큰 거 3-1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3-1은 이 람다 1하고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람다 1은 첫 번째 람다 1하고 다르다는 거죠. 저 오더드 대인 스태티스틱스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미모 채널에서 가장 아이겐 밸류가 높은 것을 나는 셀렉션해서 그 하나의 데이터 수준만 받겠다. 이거 일종의 셀렉션이거든요. 그랬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가 필요해요. 이 디스트리뷰션이.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나와 있는 결과이고. 그러면 오더드 되어 있지 않은 아이겐밸류의 덴서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람다1, 람다m은 그 전에 보여줬던 이거하고 다른 거죠. 이건 오더드 된 거고 여기는 오더드 되지 않는 거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건데 그거 역시 아까 그 논문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 그러니까 원래 데리베이션은 오더드에서 시작돼가지고 언오더드의 결과를 데리베이션을 했는데 m 팩토리얼 kmn의 인버스 그러니까 m 팩토리얼 분의 1 그 다음에 요 상수가 들은 거 아까 똑같은 형태 2의 sum 람다i의 n-m 아까 똑같은 형태죠. 대신에 m 팩토리얼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unordered eigenvalue에 대한 density function이 joint density function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PDF를 알잖아요. PDF를 알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요거의 expected value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이 sum들을 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기에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면 썸들이니까 인티그레이션을 R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R폴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2 1 플러스 그 다음에 람다 I NT 시그마 제곱 P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게 복잡할 것 같지 않아요? 저것을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 조인트 PDF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어떻게 구할 거냐면 expected value of log2 1 플러스 람다 nt 시그마 제곱 p는 expectation을 안에다 집어넣으면 아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써보면 똑같은 걸 써놨네. 아 여기 r을 아예 m으로 바꿨구나. 똑같은 이야기다 라는 걸 말하려고 제가 적어놨나 봐요. 그렇다면 만약에 람다 i가 미안합니다. 람다 i가 서로 간에 iid 하다라면 iid 하다라면 인디펜던트한 아이덴티컬한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한다라면 가정입니다. 이 그 밑으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람다1, 람다2, 람다3를 썼는데 얘하고 람다1, 람다2, 람다3 각각이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에서 R개를 구하는 거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만 계산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M배를 하고 람다1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은
되겠다라는 거죠. IID 하다라는 조건 하에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실제 IID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이제 둘째로 치고 응?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이겐 밸류의 스태티스틱스가 서로 IID 하면은 채널은 well conditioned 되어 있다. 채널이 그쵸? 채널이 well conditioned 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런 채널은 실제 어느 그 아이겐 밸류가 어느 때 서로 IID 하느냐면 채널 자체가 미모 채널에서 서로 IID 하면 채널 매트릭스 나오면 NR 바이 NT계의 채널 개인들이 나오잖아요. H11, H12, H1NT. 그다음에 두 번째 로우에서는 H21, H2NT. 그런 나오는데 그 각각 HIK가 서로 각각 IID 하면 그거의 아이겐밸리도 IID 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입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 보면은 요거 익스펙테이션 각각의 람다 I 값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한 거가 하나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 중에서 람다 1인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한번 피크를 해봤어요. 이렇게 된다라면 여기를 통해서 나는 뭐만 하면 되려요? 마지널 덴시티 펑션만 알면 되는 거죠. 람다 1에 대한 마지널 덴시티 펑션만.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지널 덴시티 펑션을 구하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 과정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루해요. 지루하고 수학적으로 더 복잡하고 그래요.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 람다1의 마지널 덴서티 펑션은 이 조인트 덴서티 펑션을 람다1만 빼고 다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 마지널 덴서티 펑션이 나오겠죠? 람다1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요 부분이 있는 거 기억나요? 요 부분이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람다1은 곱해지는 게 없고 이게 i가 2면 i가 2면 람다2 마이너스 람다1 곱하기 람다3 마이너스 람다1 람다3 마이너스 람다2 뭐 그런 식으로 이 곱셈이 아까 PDF에 보면은 요 부분에 있었어요. 이 제곱하는 거가 제곱해가지고 제곱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렇게 될 테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곱은 이러한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하고 같다라는 것을 그 리니어 엘지브라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러한 매트릭스를 뭐라고 하냐면 반대형 온데 매트릭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왜 저렇게 나와? 라고 나보고 증명하라면 난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저 증명하는 방법을 나는 알고 싶다라면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난 결과만 이야기를 해보면 람다2 마이너스 람다1 람다3 마이너스 람다2 람다3 마이너스 람다1 만약에 세 개의 아이겐밸류 즉 M은 3일 때 이거가 뭐냐면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가 될 텐데,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반대형 온데, 즉, 1, 람다 1, 그 다음에 람다 1의 제곱, 그 다음에 1, 람다 2, 람다 2의 제곱, 1, 람다 3, 람다 3의 제곱. 이러한 매트릭스를 내가 형성해 놓고, 얘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이거하고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하고. 그죠? 관계가. 그러한 매트릭스를 우리는 반대형 온데 매트릭스라고 해서 반대형 온데 매트릭스는 우리가 람다 값을 알면은 이렇게 형성을 해서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값이 요거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아까 그 부분을 보면은 아까 그 부분을 똑같이 다시 쓴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조인트 덴서티 펑션이 뭐라고 이제 M 팩토리얼 KMM 인버스가 돼 있었고 이 부분에 요거가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을 요걸로 대치를 시켰어요. 그 대신에 거기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제곱을 썼어요. 그렇죠? 제곱을 쓰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쓴 거예요. I 있고 람다 I M-M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I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와 있던 걸 그대로 다시 쓴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썼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걸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그람시밋 프로시저 알죠? 그람시밋 프로시저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그 벡터를 통해서 벡터가 주어진 이렇게 벡터의 셋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벡터의 셋이 주어져 있으면 그 벡터의 셋을 weighted sum of orthonormal function으로 각 벡터를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표시하는 데 있어서 오소노말 펑션을 구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웨이트를 구해가는 과정이 그람시미 프로시저다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그널 벡터일 때 그 시그널인 경우에 시그널 스페이스를 생각했을 때는 그 오소노말라이제이션 할 때 우리가 오소고날리티를 어떻게 디파인을 하냐면 두 개의 펑션 phi1과 phi2가 존재한다라면 두 개의 펑션은 언제 오소고날 하느냐 라는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두 개를 곱해서 두 시그널이 존재하는 시간 영역 안에서 인티그레이션을 했을 때 0이 나오면 두 시그널은 오소고날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각 펑션의 랭스가 그러니까 자기 신호에다가 자기 신호를 곱한 거를 인티그레이션 했을 때 그 값이 1이면 즉 유닛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오소노말하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너 프로덕트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의 데피니션은 뭐였냐면 둘이 곱해서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 주어진 시간의 영역 안에서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가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였는데 아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너 프로덕트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F라는 펑션이 있고 G라는 펑션이 있는데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는 F of lambda, G of lambda, lambda M-M, exponential minus lambda.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펑션이 오소고날하다라는 거는 두 개의 펑션이 이것을 만족하는 이 펑션들의 그 어떤 그 개에서는 그 그룹에서는 두 개를 곱해갖고 이렇게 했을 때 요거가 0이면은 나는 두 펑션이 오소고날하다 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새로운 데피니션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필요에 따라서 이게 뭐 제너럴한 데피니션이 아니라 아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러한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렸다는 거죠. 이렇게 내리고 나서 뭘 했냐면은 원 람다 제곱 람다 n-1 이러한 어떠한 그 시퀀스가 있는데 이 시퀀스에 대해서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쓰는 거예요. 이 시퀀스에 대해서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쓰면은 얘네들이 각각 이것을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 시켜지고 이 시퀀스가 어떤 시퀀스냐면 이런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요 하나 시퀀스 그 다음에 요 시퀀스 갖고 M개의 시퀀스가 있는데 그 M개의 시퀀스 하나의 그걸 벡터 처리를 하고 각각의 벡터에 대한 지금 그람시밋 프로시저를 쓰는데 그 그람시밋 프로시저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오소노말 펑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Phi, Phi, J 얘네들이 근데 지금은 이 Phi, Phi, J가 지금 무엇인지 우리가 그 과정은 지금 제가 말을 안 하겠고 그 어떠한 여기서 발견해내는 오소노말 펑션을 여기서처럼 phi i와 phi j라고 놓자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assume을 하는 거예요. assume that 우리가 이러한 phi i phi j가 우리가 발견해냈고 그 phi i phi j는 이러한 inner product라는 definition 안에서 이러한 조건을 즉 오소고날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phi, phi, j가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IID 하다라면은 얘네들도 다 서로 간에 인디펜던트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멘전이 몇 개가 나오냐면 M개. 디멘전이 M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오소그널 펑션이 몇 개 나오겠어요? M개. Φ1부터 Φ2 해갖고 Φn까지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D 매트릭스, 반대음원대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수학적인 과정인데, 아까 람다1으로 쭉 되어 있는 반대음원대 매트릭스를 우리가 M개까지 되어 있는 이 오소그널 펑션을, 오소그널 펑션들을 구해놨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람다1, Φm 람다1은 뭐냐면 람다1 M승과 관련된 무엇? 그쵸? 그러니까 람다1 해갖고 람다n까지 되어 있는 거를 람다1, 1 람다1, 람다1 제곱, 람다1, n-1. 아까 반대음원대 매트릭스의 한 칼럼이 이거였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그 Φ1 해갖고 Φm까지 오소노말 펑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고 구했어요. 어떤 방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구했다라고 칩시다. 그 방식은 모르겠지만 구했다라고 친다라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Φ1 람다1 플러스 Φm 람다m.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웨이트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앞에 웨이트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웨이트를 뺀 요것들을 모아놓은 매트릭스 형태로 놓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쓴 거를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D 람다1 람다 n까지를 트랜스폼했다라고 표현을 이 수학에서 한다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아까 그 전부에서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이 PDF에서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디터미넌트와 이렇게 트랜스폼한 이 D 틸다 매트릭스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한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되게 짜증나잖아요. 이거 보면 짜증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A라는 또 인덱스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의 PER, PER은 퍼뮤테이션의 약자예요. 퍼뮤테이션의 약자, 그 다음에 그거의 A. 퍼뮤테이션 한다는 건데 그 A가 들어간 게 또 이상한데 이 A가 인덱스인 것처럼 들어가 있고 A가 들어가 있고 D틸다 AI 그 퍼뮤테이션 한 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들을 한 것들을 곱하고 이걸 곱한 거가 어쨌든 간에 밑에를 보면은 요 부분이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냐면 서로 오소그널하다라는 가정하에 퍼뮤테이션 한 거가 그 여기서 퍼뮤테이션 한 거에 대한 인덱스 i가 있고 람다 i에 그 퍼뮤테이션 이 오소그널 펑션에다가 람다 i를 대입한 i는 1부터 m까지가 있을 텐데 1부터 m까지 m은 이제 r하고 아까 같다고 그랬죠. 맥스 값하고 이러한 형태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 이 아까 요 디터미넌트 요것이 디터미넌트 이렇게 D 틸다 람다 m 람다 m 요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가 아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디터미넌트 D 값하고 같다라는 건 증명을 못 하겠고, 네, 거기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증명을 못 하겠고, 디터미넌트가 같다라고 했더니, 그것을 구해왔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까 64년도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실제 그, 이 값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첫째, 마이너스 1의 퍼뮤테이션 오브 A. 이것도 하나의 펑션처럼 느껴지는데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퍼뮤테이션 1부터 N까지의 모든 퍼뮤테이션 한 것을 서메이션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 2, 3이면 1, 2, 3이면 퍼뮤테이션이 몇 가지가 나와요? 어? 몇 가지가 나오죠? 여섯 가지. 1, 3, 2, 그 다음에 2, 1, 3, 2, 3, 1, 그 다음에 3, 1, 2, 3, 2, 1.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가 1, 2, 3이 첫 번째 거, A의 첫 번째 거를 이야기를 해요. 1, 2, 3이. 그 다음에 1, 3, 2, 1 때가 A의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여기서 A가 이렇게 서메이션 되는 거를 보면은 마이너스 1의 퍼뮤테이션 A. 아직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A가 나타낸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1, 2, 3의 형태로 무엇인가 전개해라. 그 다음은 1, 3, 2의 형태로 그 다음 전개한 것을 더해라. 그런 뜻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퍼뮤테이션 오브 A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ER A는 0 또는 1이다. 퍼뮤테이션 A, 이 퍼뮤테이션 하는 거가 이렇게 퍼뮤테이션 한 거가 이게 A1, A2, A3, A4, A5, A6가 되는데 이렇게 퍼뮤테이션 한 거가 2분이면은 이 PER of A가 0이고 PER of A가 1일 때는 언제냐면은 아드일 때. 그럼 퍼뮤테이션이 1이냐 0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 라는 거 이제 또 궁금하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자 내가 볼게요. 얘는 퍼뮤테이션 0. 얘는 2분. 이거는 퍼뮤테이션 of A가 add.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얘는 add. 얘는 2분.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네, 그러면 얘 보고 그냥 찍은 거 아니에요. 얘 보고 뭐가 2분인지 아든지 지금 내가 그 퍼뮤테이션에 어떤 것을 2분 퍼뮤테이션이냐 어떤 걸 아드 퍼뮤테이션이냐 진짜 이건 수학적으로 나와 있는 정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책에 아니 노트에 있는데 이걸 못 적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분 또는 아드 퍼뮤테이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그샘플로 1, 2, 3, 4, 5 5 팩토리알의 퍼뮤테이션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 퍼뮤테이션 한 것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3, 4, 5, 2, 1 네, 값이 나왔다면 이게 2분이냐 아드냐 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게 2분 퍼뮤테이션이냐 아드 퍼뮤테이션이냐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3과 5를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1, 2, 5, 4, 3이 되겠죠? 첫 번째로 그렇죠? 1, 2, 5, 4, 3.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할 거냐면 2와 4의 두 자리를 바꿔요. 그러면 2, 1, 4, 5, 2, 3. 1, 4, 5, 2, 3. 1, 4, 5, 2, 3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거를 바꾸면은 1과 5를 바꾸면은 우리가 3, 4, 5, 2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을 몇 번 했어요, 지금? 자릿수를 몇 번 바꿨죠? 세 번.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아드 퍼뮤테이션을 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 times of exchange. 그래서 아드 퍼뮤테이션이다. 그게 2분 퍼뮤테이션과 아드 퍼뮤테이션의 정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것을 구하는데 이게 어떻게 퍼뮤테이션하고 요 디터미넌트가 관계가 있을까? 이거를 다 디터미넌트를 각각 구해봐야 돼요. 우리가 2x2 매트릭스,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매트릭스의 그 머릿속으로 딱 나올 수 있는 클로스드 폼이 있기 때문에 2x2는 되게 쉬운데 그 이상 3x3는 좀 복잡해지잖아요. 한 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로우의 첫 번째 거하고 그 나머지 로우 칼럼을 뺀 거 얘네들의 뭐 하고 그것들이 더 4x4 더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작은 것부터 작은 거로 내려가고 그런 형태로 아이터레이티브하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것들을 다 해보고 그거가 이러한 퍼뮤테이션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는 공학을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좀 페인풀한 일이 될 거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에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그 결과를 이용해 보면은 자 봅시다. 요거에 아까 그 조인트 PDF가 뭐가 되어 있었냐면 여기에 M 팩토리얼 KMM의 인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 디터미넌트를 제곱해야 되니까 요 디터미넌트를 아까 제곱하면은 이것을 제곱하니까 여기 부분을 제곱하니까 썸이 제곱되니까 이 퍼뮤테이션도 제곱을 만약에 한다라면 여기 인덱스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A를 A를 B로 표시했어요. 그 부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두 개가 곱해지는 거죠. 아까 뭐라 했냐? Phi, AI, 람다 I였는데 그거가 또 두 번 곱해지니까 여기 인덱스를 달리한 이 B에 맞는 인덱스로 BI, 람다 I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아 여기가 integrating over 람다 2부터 람다 n까지가 되겠죠. 람다 1이 아니라 왜냐하면 마지널 덴서티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널 덴서티를 구하면은 결과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cmn은 이 인티그레이션이 1이 되도록 이 cmn 값을 구하면 n 팩토리얼 분의 1이다. 라는 거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p 람다 1은 n 분의 1, i는 1부터 n까지 이 phi i 람다 1의 제곱 람다 1 n 마이너스 n 2의 마이너스 람다 1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파이널 마지널 덴서티 펑션을 이제 구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거가 뭐냐면은 그렇다라면 아까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아이겐 밸류가 있다라면 걔네들의 오소노멀 펑션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써가지고 아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이너 프로덕트를 만족하는 이러한 오소노멀 펑션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이제까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런 이너 프로덕트를 데피니션 내린 거는 이런 결과 이렇게 쭉 결과들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너 프로덕트는 그렇게 디파인을 하면은 이런 이퀄리티가 계속 성립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너 프로덕트를 그렇게 결과적으로 디파인을 하게 되는데 그 수학을 푸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 논문에서는 이 것까지 구해서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러한 형태의 더 복잡한 그런 시미 프로시저를 썼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라규엘의 폴리노미알 오브 오더 K 라는 거가 이러한 펑션이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관계로 이 그람 시미 프로시저를 쓰면 이걸 구할 수 있다 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구했으면 아까 로그 1 플러스 p 여기가 람다 1이었는데 그냥 람다라고 쓰고 그 PDF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인티그레이션을 하면은 요거가 바로 레일레이 페이딩 채널에 있어서 그 레일레이 페이딩 채널의 라이션 상관없지만 거기서 람다 값에 따라서 람다 값이 디스트리뷰션만 달라지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그 저기 채널 커패시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 텔라타 논문에서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여기가 저기 리시브 안테나 개수 여기가 트랜스밋 안테나 개수 TR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채널 커패시티 요 인티그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때 뭐 이렇게 뭐 트랜스밋 안테나 개수가 증가하면서 얘도 증가하고 리시브 안테나도 증가하고 둘 다 20 여기 25까지 왔나 했을 때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것들을 이런 곡선의 그러니까 리니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채널 커패시티가 증가하듯이 로그 함수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걸 이제 여기서 보여준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트랜스밋 안테나를 1로 고정을 시켰을 때 리시브 안테나를 증가하면서 캐패시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리시브 안테나 개수가 여기서는 리시브 안테나 개수를 하나일 때 트랜스밋 안테나 개수를 증가할 때를 봤더니 슬롭이 이것보다 훨씬 더 적죠? 그렇다라는 또 결론을 아까 그 결과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얻어서 우리가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트랜시빙 안테나를 증가하는 것보다 리시브 안테나를 증가시키는 거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이 해석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도 아래 개수에 따라서, 여기는, 이게 뭐냐면은, R하고 T를 같이 놓았을 때, R하고 T를 같이 놨을 때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텔라타의 업적이다라는 거죠. 텔라타가 했던 거는 64년도에 나왔던 논문을 잘 찾았고, 그것을 잘 해석했고, 그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미모 채널 커패시티에 잘 응용했다라는 거죠. 그죠? 잘 찾는 과정은 운에 좌우하는 거가 아니라 그걸 찾겠다라는 의지에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노력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무엇을 찾아야 될지 알았던 거죠. 무엇을 찾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찾아야 될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찾는 과정을 부지런히 하면은 되게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수학적 재능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여기서 얻은 교훈은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보다. 그래서 아까 감상하라 라는 이야기가 제가 이 수학적인 하나의 하나의 의미를 우리들이 막 찾고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막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왜 이것을 찾고 어떻게 찾고 이걸 찾아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거가 훨씬 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텔라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텔라타 논문이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게 내가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텔라타 논문 생각하면, 한참 때 정말 이건 미모가 막 나왔을 때 내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미모 채널 커패시티를 가장 정확하게, 그러니까 완전 어널리스트를 완벽하게 해낸 그런 논문이었기 때문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완전 퇴물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그 뭐죠? 청동기 시대의 무슨 그 거울처럼, 청동기 거울처럼 지금 느껴지는 기분이 든다 이거죠? 이 텔레타의 결론이. 하지만은 이제 그 결론의 바탕 하에 이렇다. 미모 채널 커패시티가 진짜 이렇다. 라는 걸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알고리즘들이 막 나오게 된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쵸? 지금도 그런 문제를 찾아내는 거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어널리시스를 한다라면 그런 어널리시스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한다라면 물론 나도 그렇게 못했지만 그 문제를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는 막 그거에 대한 서브 옵티멀 막 뭐 하면서 알고리즘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논문을 위해서 나는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 역시 그렇게 많이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로 고민해야 될 거는 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어떤 문제를 내가 디파인해서 찾아내야 할 거냐. 졸업할 때까지 딱 논문 한 편을 쓰더라도 그런 걸 찾아내서 푼다라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는 막 찾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그런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머릿속에 담고 다닐 때 한 몇 년 만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봐야 될 테고. 자, 이제까지 한 걸 정리해보면 Y는 HX 플러스 W, 노이즈가 될 텐데 H는 U, 람다, V. 이게 뭐죠?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걸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를 하면은 요거를 통해서 요 V, 요거가 이제 X, 이 V하고 X가 곱해지는데 V 헐미시안과 X가 곱해지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요 채널이 이 람다에 있는 아이겐밸류 채널로 바뀌게 되어서
아이겐밸류 채널을 밖에서 이렇게 패러렐한 채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채널 커패시티를 구했는데 람다가 디터미니스틱일 때와 두 번째 텔라타가 구한 랜덤할 때 랜덤인 경우에 result distribution with parameter r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일가딕한, 에르가딕한, 그러니까 평균적인 채널 커패시티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채널 커패시티를 도달할 수 있는 송수신 시스템을 내가 만들려고 한다라면 이렇게 만들면 돼야 되겠죠. 그렇죠? H를 받은 다음에 H를 리시버에서 받으면 H를 통해서 이 U, 람다, V를 각각 다 계산을 해가지고 특히 V를 계산을 한 다음에 유니터링 매트릭스를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피드백해서 네가 보낼 때 V를 통해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받을 때는 U를 곱해줘가지고 하면 패러렐 채널이 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데이빗 체하고 비스와나단이 그 캠브리지 프레스에다가 쓴 Fundamentals of Wireless Communication, 아마 책 제목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책이고 잘 쓴 책 중에 하나인데 데이빗 체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알 테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풀었잖아요. 또 앞으로 나갈 문제들을 어떤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런 것도 많이 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문제를 잘 풀어요.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잘 보고 저는 단지 그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지 그거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100배를 1000배로 올릴 수 있다라는 몇 배로 올릴 수 있다 그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논문을 잘 쓰는 사람. 하지만은 100배, 1000배 올려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일지 그거에 대한 그거는 관심 없는 그러한 그냥 뭐랄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돌이죠. 그렇죠? 전혀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저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공돌 완전 그냥 공돌이 그냥 그것만은 공돌이가 한다는 거 얼마나 인간적으로 너무 피폐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봅시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걸 가르치고 있고. 자, 하이 SNR에서, 하이 SNR일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봤어요. 하이 SNR일 때,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요 P, NT분의 P, 여기 NT분의 P 자체를 PI라고 놓는다라면, PI라고 놓는다라면, 우리가 이거를 더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 어떻게? 와터필링을 통해서. 라고 했는데, 요 와터필링을 한 컬브하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와터필링 안 하고, 이퀄 파워 엘로케이션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이 SNR에서는 둘이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퀄 파워 한 거하고. 그래서 이퀄 파워 엘로케이션이 옵티멀하다. 하이 SNR에서는. 이라고 우리가 대충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와터 필링을 하겠다라고 해 갖고 막 피드백 해 갖고 와터 필링 알고리즘 돌려서 트랜스미터에다가 각각 안테나에다가 너는 파워 얼마 써? 라고 하는 과정이 오히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이 SNR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해갖고 그렇게 쓰지 말고 상황에 맞춰서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써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채널 커패시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R분의 P, 그러니까 이건 이퀄 파워를 한 거죠. 하이 SNR에서 이거가 옵티멀하다 라는 걸 쓴 건데 이렇게 되는데 이 람다 1, 람다 2 해갖고 람다 R까지 각각의 로그의 썸들이 있겠죠. 그쵸? 이 썸들이 언제 전체적으로 어느 경우 때 대체적으로 이 썸들이 가장 높겠느냐? 예를 들어 그 말은 질문에 있어서 조금 그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람다1 해갖고 람다M계, 알계가 있는데, 얘네들이 맥스 값하고 민 값이 항상 나올 거예요. 람다1부터 람다N 값이. 맥스 값과 민 값의 차이가 클 때하고, 맥스하고 민 값이 차이가 없는 경우하고, 다 그냥 고놈이 고놈 같고, 어? 그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만 비교해보면 어떤 게 성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이퀄 파워를 썼을 때 어떤 게 성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할 때. 그쵸? 왜냐면 전체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용량은 딱 한계가 되어 있는데 그 용량 안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라면, 작은 것이 있다라면, 로우 SNR과 하이 SNR이 있다라면, 로우 SNR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워터 필링은 얘한테는 파워를 안 보내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리소스 자체가 우리가 하나 웨이스트를 해버리는 경우가 나오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계산을 해보면은 미니멈 람다 i 값과 맥스멈 람다 i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커패시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가 이 수학적인 그 어떤 분포를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맥스와 민의 람다 i의 맥스 민의 이 비율을 컨디션 넘버라고 그 데이비 첸은 이렇게 디파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컨디션 넘버라는 거가 저걸 통해서 채널 커패시티가 채널이 어떤 상태에서 더 높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이 컨디션 넘버를 보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이 데이비드 첸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까지 본 거를 또 조금씩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뭘 보려고 하냐면 CMO. CMO는 뭘 말하냐면 싱글 인풋, 멀티플 아웃풋. 그래서 트랜스밋 안테나가 하나고 멀티플 리시브 안테나가 있었을 때인데 이 안테나 간의 거리가 이 줄 간의 거리가 델타 R 람다 C. 그러니까 람다 C로 우리가 저기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면 다 델타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델타 R만큼. 근데 이 델타 R 값이 이 여기 거리가 되게 작아. 되게 작아요. 예를 들어 서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처음에서 보낸 이 각도를 phi라고 하는데 얘 각도도 phi가 되고 얘 각도도 phi가 되고 다 모두 phi의 똑같은 각도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좁아가지고 phi라고 받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그래서 코사인 phi의 이러한 각도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싱글 인풋, 멀티플 아웃풋 이 경우에 알죠? 이제 이거하고 아까 미모 채널 커패시티를 구했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경우는 데이비체와 비스와나단이 쓴 그 책에서 나온 경우를 제가 그 공부해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라는 거를 먼저 말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여기 H1, H2 해갖고 여기 H 끝이 있는 거죠. 여기서 안테나는 더 위로 더 많이 있다라는 걸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첫 번째가 도달했을 때 여기가 제일 여기하고 가까운 안테나라고 한다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안테나.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안테나가 가장 가까운 걸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테나. 여기는 제일 머니까 첫 번째 안테나에 도달한 이 시그널보다 얘는 조금 더 늦게 들어오겠죠. 이 거리가 얼마나만큼 되겠느냐라는 거는 얘는 조금 이만큼 늘고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만큼 늦게 들어오는 거죠. 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리 계산을 해보면 델타 R 람다 C 요 델타 R 람다 C 분의 요것 분의 요거 이렇게 해갖고 요걸 하면 코사인 피 하면은 이것 분의 이거 하니까 코사인 피 하니까 요것 분의 요건가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피 곱하기 델타 R 람다 C 그다음에 이게 점점 여기서부터 멀어진 거니까 I-1 델타 R 람다 C 여기서 이 거리가 I-1 델타 R 람다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삼각형을 어떻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고 이 거리를 재는 거죠. 근데 이 거리가 I-1 델타 R 람다 C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피 하면은 여기니까 이것 분의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얘 들어오는 각도, 얘 극도, 각도 모든 것을 안테나의 이 방향으로 들어온다. 리시버의 그 어떤 스페셜한 그 방향성으로 들어온다. 그것을 스페셜 어떤 특징으로 들어온다. 스페셜 시그네이처라고 말을 하는데, 스페셜 시그네이처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표시를 해보면, 1. 그 다음에 E-J2π 오메가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 피만큼 지연돼가지고 각 델타 R 곱하기 코사인 피만큼 지연된 이 정도가 지연된 거가 들어오고 각도가 2 델타, 그다음에 NR-1 델타 R 오메가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엑스포넨셜 이거 하니까 엑스포넨셜 방향으로 이거 앵글 오브 어라이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플러 프리퀀시를 배웠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엑스포넨셜 위에 코사인 피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에 코사인 피가 들어가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방향성으로 하는 그 방향성만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거가 우리가 방향성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루트 NR분의 1로 나타내서 그러니까 이 총 합 제곱의 합은 1이 되도록 이거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라는 거죠. 요거는 각 안테나의 방향성을 나타낸 거고 그래서 이렇게 NR 폴드의 파워 게인을 우리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향성을 보면 서로 간에 다 코릴레이션이 있죠. 코릴레이션이 1이지 1.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해보면 서로 랜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만 들어온다라면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라인 오브 사이트예요. 딱 둘이 중간에 아무 방해자가 없어가지고 스케터링 되는 부분이 없어서 한 각도로만 전파가 들어왔을 때, 시그널이 리시브드 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는 이 피가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디렉션의 방향이 일정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로 라인 오브 사이 똑같은데 트랜스미드 안테나가 많았을 경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 똑같이 델타 T 람다 C I-1 요 각도로 이로만큼 지연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거리대 지연된 거를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표시를 해보면 1. 첫 번째 걸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거는 요만큼 딜레이가 되고 세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요만큼 딜레이가 돼서 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보더라도 방향성이 똑같잖아요. 자 이제 미모를 볼게요. 라인 오브 사이 자꾸 각각 PT와 PR이 정해져 있고 첫 번째 안테나와 여기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 거리를 D라고 한다라면 D라고 하고 이 첫 번째 안테나 트랜스미드 안테나에서 K번째 트랜스미드 안테나까지의 그 지연되는 거리는 K-1 델타 T 코사인 PT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하면 I-1 델타 R 코사인 PR 이렇게 아까 CMO 미소 했었던 것처럼 이러한 방향성을 표시를 해보면은 이 채널이 갖는 양쪽에서의 어떤 그 방향성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트랜스미터에서 나오는 방향성 아까 나왔던 거 리시버에서 나오는 방향성을 컨주게이트 해가지고 둘이 곱하는 형태가 이 양쪽에서 보내는 이 위치에 따른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거 바로 채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여기서는 NR NT 폴드의 파워 게인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아까 ER, ET에서 방향성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한 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이거의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 그러니까 유샬트 매트릭스를 HH 헐미시안 H를 해가지고 유샬트 매트릭스를 구하면은 랭크가 얼마가 나오냐면 1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둘 다 딱 고정되어 있는 핏값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 오브 사이 채널에서는 우리가 스페이셜 멀티플렉싱 게인을 전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터링 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변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스케터링 되는 데에서
저기 스페셜 멀티플렉스 미모의 채널 커패스를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라인 오브 사이드에서는 스페셜 멀티플렉싱 게인을 얻을 수가 없는 대신에 우리는 안테나 게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다 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자, 이제 빔포밍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러면 아까 그 채널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H 매트릭스라는 거가 각각 보냈을 때의 각도와 받았을 때의 각도를 둘이 이렇게 컨주게이트한 것을 둘이 곱한 것을 곱한 거에다가 그 채널에서 발생하는 게인, 그러니까 패스로스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곱한 거가 채널 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만 보겠다라고 하면 게인은 빼버리고 양쪽에 안테나에서 수신된 신호의 방향성만 곱해놓은 것은 바로 두 미모에서 발생하는 이 어떤 안테나 패턴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패턴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빔포밍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빔포밍 패턴은 다른 방향으로 안테나 게인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테나 게인은 좀 다이버시티.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게인은,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게인과 멀티플렉싱 게인이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다이버시티 게인은 들어오는 신호 방향으로 모두 이 수신된 신호의 방향이 들어오는 신호 방향대로 모두 이렇게 형성해 주는 거가 빔포밍인 반면, 스페셜 미모의 채널 커패시티를 얻으려면 들어오는 신호가 한 군데에서 들어오면 안 되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야 돼요. 여러 군데 들어와가지고, 근데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다른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채널 커패시티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빔포밍 이 패턴으로 해갖고 빔포밍 방향을 한 군데에서 오는 것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아지도록 해갖고 마치 깔때기가 있는데 이 깔때기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빔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면, 이렇게 하면은 이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데이터를 보냈다라면 우리는 그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 서로 합쳐진 것들을 SNR 게인을 확 높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BER 성능은 좋아질 수 있지만 로그 성질 때문에 채널 커패시티 자체는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빔을 따져야지만 빔이. 그렇죠. 예. 네.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빔을 그렇게 스티어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리시버 안테나가 4개일 경우 그 대위체에 나와 있는 이 빔포밍 패턴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4개로 했더니 얘가 되게 내로해지고, 이 LR은 뭐냐면은 그 아까 람다로 노멀라이제이션 한 첫 번째와 끝에까지 안테나의 길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안테나와 마지막 안테나까지의 거리를 람다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람다를 곱하면은 2 람다 c가 그 전체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람다 c를 4로 나누면은 안테나와 안테나의 거리는 얼마예요? 2분의 1 람다 c. 0.5 람다 c. 0.5 람다 c로 떨어뜨려 놨더니 이러한 빔 패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요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자. 라인 오브 사이트일 때는 우리가 한 방향밖에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라인 오브 사이트. 요쪽으로. 그래서 얘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이렇게 나는 모아줘야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얘가 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빔을 얘로밖에 모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나의 패러렐 채널이 아까 여러 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밖에 안 나오는 대신에 모든 패러렐 채널이 얘로 한 채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에너지가 이 내로 빔으로 포커스가 되고, 그래서 파워 게인은 있지만 디그리 프리덤,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디그리 프리덤이 하나 1이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미모 채널인데 TX 안테나를 이렇게 두 개를 떨어뜨려 놨어요. 떨어뜨려 놓은 대신에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얘가 오는 각도와 얘가 오는 각도는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가 이루는 각도를 phi r1, 두 번째가 오는 각도를 phi r2라고 한다라면, phi r2라고 한다라면 이 두 개의 각도로 이루어진 그 아까 말했던 리시브의 스페셜 시그네이처는 여기서 오메가 i라고 한 거가 뭐냐면은 i 값이 1이냐 2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채널이 이렇게 두 개의 채널이 H1과 H2가 생기고 H1, H2는 서로 이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degree of freedom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TX 안테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안테나 어레이가 있고 RX 안테나 어레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스케터링 그래서 두 개의 그 여기에 어떠한 저기 이렇게 금속판이 있어가지고 채널이 이렇게 프로퍼게이션 되는데 이 프로퍼게이션에 여기 도달하는 데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아까 라인 오브 사이트 돼갖고 디그리 프리덤이 1밖에 안 될 텐데 중간에 이렇게 금속판이 있어가지고 튕튀겨가지고 하나의 패스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아까 TX 안테나가 이렇게 얘네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각도만 나올 수 있는데 두 개의 각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투패스 미모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안테나를 여러 개 쓰가지고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 한 채널만 나왔던 거가 이런 환경에서 두 개의 채널이 나올 수가 있다. A, B로.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채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케터링 인바이러먼트가 멀티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제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미모 채널 커패시티에서 패스가 여러 개 나와야지만이 미모 채널 커패시티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투 패스에서의 이 빔포밍 패턴은 아까 그쪽 방향성으로 간 것과 이쪽 방향성에 나오는 빔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쪽 각도로 신호를 받아야 되고 이쪽 각도로 신호를 받아 이렇게 빔포밍을 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하나가 필요 안테나 하나 가지고는 절대 빔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빔 각도는 내가 빔을 몇 개 만들고 빔 각도를 얼마나 내로하게 하느냐는 안테나 개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안테나 개수를 4개를 늘리면 안테나 개수가 4개라면 90도 90도 방향성을 가지고 4개의 방향성으로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내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패스일 때는 이러한 빔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스케터링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안테나가 서로 아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멀티플한 디그리 프리덤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에 따라서 채널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자 아까 말한 대로 빔포밍 패턴은 리시브드 빔포밍 패턴 그러니까 트랜스밋 안테나가 하나일 때는 자기 거를 자기 거에다 자기 거를 곱한 거가 될 텐데, 그렇죠? 자기 거를 곱한 거가 될 텐데, 이 곱한 거에서 오메가 제로는 딱 라인 오브 사이트로 있을 때고 여기는 만약 그 앵귤들이 기준점을 통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변하게 됐을 때 피 값을 그려봤는데 여기에서 금방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각도들을 내가 몇 개를 리졸브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처럼 이 각도 이 어레이가 있는데 리시브 안테나 어레이가 있는데 얘가 오는 각도 phi r1 여기 phi r1, phi r2 서로 리졸브를 하잖아요. 줄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줄 차이가 매우 작다라면 리졸브를 서로 분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들어오는 각도가 아까 시모나 미모 경우에 라인 오브 사이트 칠 때는 그런 경우일 텐데 그런 경우에서 앵귤러의 리졸버빌리티가 바로 어떠한 미모의 채널 커패시티를 좌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앵귤러의 리졸버빌리티는 어디서 나오냐면 채널의 인바이러먼트 채널의 인바이러먼트가 스케터링을 주는 인바이러먼트냐 아니면 라인 오브 사이트의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미모 채널에서는 라인 오브 사이트이 더 좋은 거예요. 스케터링 인바이러먼트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얻기 위해서는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모의 캐패시티, 미모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인 경우에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직진성이 강한 60GHz, 300GHz 그렇게 캐리어 프리퀀시가 높아가면 되게 직진성이 강한데 거기에서는 스페셜 멀티플렉싱을 얻기 위한 미모가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빔포밍의 안테나 게인을 얻기 위한 멀티플 안테나, 멀티플 그 안테나 스킴이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앵귤러 레졸루션. 여기서처럼 만약에 그 안테나 개수를 8개, 16개로 늘렸을 때 훨씬 더 레졸버, 이 정도 크기니까 이 정도 크기로 내가 레졸버블하게 만든다라면은 훨씬 더 많은 그 리졸버빌리티를, 앵귤러 리졸버빌리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요구에, 이렇게 리졸버블 한 거의 개수는 저기, 안테나의 개수와 관련이 있다는 거지. 이거 안테나 개수 8개와 16개. 그렇죠? 그러면 안테나 간의 거리는 얼마가 가장 적절하겠느냐?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2분의 람다. 그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리졸버블이 더 잘 되고 안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앵글 그렇죠. 안테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안테나 세퍼레이션을 2분의 람다 이상으로 증가를 시켜더라도 2분의 람다 해더라도 앵귤러 리졸버빌리티는 별 영향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에 대한 그림들을 이 데이비 체, 여기도 레퍼런스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면 OCW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여기 레퍼런스를 넣어가지고 내가 줄게요. 다시 똑같이 데이비 체 그것만 넣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다르게 되어 있는 채널을 우리는 뭐냐면 well conditioned 돼 있다. 그리고 이 각도의 차이는 이 코사인 피1과 코사인 피2의 차이가 이 전체 LR분의 1보다 크다라면 우리는 well conditioned 돼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리졸버블 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음 주에 할게요. 눈치 좀 보고. 다음 주에 뭐 하려고 하냐면, 자, 그러면 미모 채널 커패시티를 이제까지 데리베이션을 했는데, 실제로 송수신 할 수, 우리가 진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V 채널 매트릭스를 다 얘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고, 얘 디텍션 하고, 하는 그 전 과정이 아니라, 좀 더 프랙티컬하게 임플리멘테이션 해서, 그 미모 채널 커패시티를 얻을 수 있는 송수신 전송 방식, 어떤 방식을 써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레이어드 스페이스 타임 아키텍처라고 해서 스페셜 멀티플렉싱 게인을 얻기 위한 미모 시스템에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두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길지 않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